아울 영어로. 아울. Not trying to think. Not trying to think. 오늘 밤에. 이렇게 언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가지고. 이번 시스 앨범에 참여하게 돼서 전 굉장히 너무 좋았던 게 평소에 이달의 소녀 색깔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새로운 장르였고 도전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장르여가지고 굉장히 영광입니다. 가두려운 건데 얘기 내 손을 잡. 제일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도입부? 도입부가 음악의 첫 스타트를 끊다 보니까 톤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 구간을 제일 신경 써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녹음도 그렇고. 네. 네네. 좋아요. 네. 기존의 이달의 소녀 색깔은 좀 상큼한 노래도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노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성숙미? 어떻게 보면 섹시한 그런 그루비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되니 midnight 다른 공간 속에서 어지러운데 난 yeah 시작되니 midnight. 사실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뭔가 엄청 실수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캐치해 주시고 긴장하지 않도록 되게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장점이 좀 잘 나올 수 있게 노래에 잘 묻어나올 수 있게 잘 띄워주시는 그런 좋은 프로듀서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제가 또 작사에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맥시스 앨범 그리고 저희 이달의 소녀 Not Friend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가사를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평소에는 해보지 않았던 그런 장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목소리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 들킬 것 같아 yeah, 넌 또 날 들었다 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섹시한 느낌이 강해서 이게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사실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전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가이드를 많이 들으면서 어떻게 살려야 할지 최대한 몰입을 하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내 눈빛에 심장이 멈춰 Not trying to talk just trying to kiss 내 눈빛에 심장이 멈춰 Not trying to talk just trying to kiss 내 손짓에 넌 숨이 막혀 이 감정 뭐야 사랑일까? 저는 이제 작곡가님보다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더 디테일하게 요청을 드리는데 그런 요청에도 그래 다 해봐라 도전을 해봐라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회도 많이 주시고 디렉도 되게 좀 꼼꼼하게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수정을 너무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만 좀 해라가 신아야 이런 적이 있었어요. No way we hide it 낯설기만 해도 이게 우린 거야 따뜻한 말 뜻에는 왜 얘기해도 대체 왜 넌 misbehave 라이언준 작곡가님께서 저희 PTT 앨범부터 같이 해주셨는데 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낯설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친한 오빠처럼 되게 잘 챙겨주시고 디렉도 되게 꼼꼼하게 봐주셔서 녹음을 하지만 노래 실력도 되게 조금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고 꾸준히 뭔가 좀 좋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마음 들킬 것 같아. Yeah, yeah, 넌 또 날 들었다 놨다 해. 나 프렌드 굉장히 그때는 영어 가사 가이드로 먼저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섹시한 강렬한 곡을 우리 이달의 소녀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먼저 들었고, 그 뒤로는 이 네 명의 친구들과 함께 계속 고민과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좀 자신감을 가지고 녹음을 해보자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화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작곡가님께서 저희의 또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좀 신선한 그런 도전인 것 같아요. 자, 모니터 해봅시다. I wanna fall in love, which I'm not trying to think. Only for men. 자, 이제 힘 쫙쫙 빼고. 나. I wanna get a fox, which I'm not trying to think. I'm not tonight. 좀 더 세게요. 약간 무감정으로 하는 건가? 톤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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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눈빛이 심장이 멈춰. 작곡가님이 아닌 굉장히 친한 오빠처럼 엄청 친하게 그렇게 재밌게 항상 녹음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호흡을 많이 섞어서요. 아니면 바람 소리, 샤하게. 공기 소리 샤하게. 드리미. 드리미 얘기. 좋아 좋아. 누가 드리미 그랬지? 아싸요. 치킨 한 마리. 아싸. 갑시다. I wanna fall in love, but which I'm not trying to think. Only for me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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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ah yeah yeah. 이제나. 나연전 오빠는 굉장히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디렉을 보는 편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듣기로는. 근데 저희 PTT 때부터 디렉을 직접 손봐주실 정도로 저희를 굉장히 아끼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끼고 잘 챙겨주시는. 아, 역시 이달수는 진솔이 빼고는 팬분들께 이 네 명의 조합은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 조합에 대한 좀 기대 이런 것도 있고, 라이언전 작곡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곡을 이달의 소녀에게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이달의 소녀 잘 부탁드리고, 항상 저희에게 애틋한 애정을 갖고 세계관에도 엄청 과몰입하셔가지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나 프렌드 망관부.